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 근육 안 생긴다 그래가지고 출근 전에 이거 먹고 출근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나나랑 계란만 가져가서 먹고 워낙에 먹는 속도도 느린데 출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그래서 이제 말 안 할 거야. 아 볼까 들려. 얘를 다 먹고 얘를 다 먹었다. 이제 일하러 가야 돼. 아 일하러 가야 돼. 이거 타고 일하러 갈 거야. 안녕. 자전거 타고 퇴근 중. 밥 먹으면서 물 많이 먹는 거 몸에 안 좋다는데 어차피 원래 물을 잘 안 먹어.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하루에 사실 500ml도 안 먹는지라 1리터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1리터는 일하면서 먹고, 근데 밥 먹으면서는 거의 물 한 모금도 안 먹어. 근데 치팅데이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다이어트 일주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 고민인 거지. 확실히 맛있는 거 충분히 먹으니까 다시 이런 맛없는 걸 먹을 근육이 생겨. 근데 나는 전후 영상 찍고 나서 일주일 넘게 치팅데이 먹었는데 치팅데이의 의미는 아니지 사실. 아 맞다, 나 슈가 없는데?